AI 활용 온라인 언어 교환 학습 내용과 교환 찾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도큐멘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챗 GPT를 이용해서 어떤 교환을 만들고 왜 만들고 그 내용으로 학습을 했을 때왜 효과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습 내용 기준으로 보면 앞부분에 온라인 언어 교환을 왜 할까에 중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교환은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목적이라면 좀 시험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하는 거, 회화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이라면 뭐 대화 위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보편적인 언어 사용이 목적이다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한달 살기 하는 동안에, 아니면은 그동안 한 5년 가까이 베트남에 있어 가면서 겨울 시즌에 베트남어를 딱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다가 이 AI가 나온 다음에, 내가 베트남어를 확실히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챗 GPT를 이용을 했을 때 교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거 교환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베트남 사람들하고 언어 교환을 하면 충분히 1년 안팎으로 내가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뭐 겨울에 이제 베트남에서 한달 살기 이상 할수 있으니까 베트남 현지에 가서도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꼭 베트남어가 아니라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듣기라는 거는 어차피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니까 읽기, 대화는 아니고 대화일 수도 있어요. 실력이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면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급 이하면 대화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못 알아듣게 돼요. 내가 한국말로 했을 때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이 베트남 말로 했을 때도 내가 중급 이상 넘어가지 못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 교환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단어 읽어주 서로 읽어주고 문장 서로 읽어주고 대화 서로 연습하고 발음도 조금씩 조금씩 교정해주고 문법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반복을 해가면서 이제 실력을 키우는 거고, 그 인풋량이 많아지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될 거다. 뭐 온라인 언어 교환만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어휘 읽기, 문장, 뭐 대화 연습, 발음, 문법 이러냐? 예전에 영어 학습을 할때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내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도 뭐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패턴에 배워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롤플레이를 위한 대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독해를 하지 않으니까 독해는 안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단어,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 발음에 대한 뭐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걸로는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무조건 어휘는 해결이 돼야 돼요. 어휘. 단어 뜻을 모르면 묻거나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용 파악이 일단 그것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대략 짐작은 할수 있죠. 어떤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이런 단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사실 보케이브러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포커스는 어휘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휘를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교환에 주제어만 설정을 해가지고 해도 상당히 많은 어휘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그 다음에 읽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 공부를 해요. 아니면 상대방도 처음 공부하고 그러면은 간단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예문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굳이 처음부터 막 대화 이렇게 안 하고 차근차근 완전 초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온라인 그 언어 부모를 섭외를 해서 할수 있다. 충분히 내가 교환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완전 초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파닉스 수준의 단어들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상대방이 좀 잘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못하는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이제 내가 실력이 좀 있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이제 하면 되고 이건 서로 1대1로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매칭으로 해서 서로 배려해가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제 상대방 언어 뭐 영어가 됐든 베트남어가 됐든 뭐 일본어가 됐든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니즈 필요에 맞춰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관없다. 그 실력이 어떻더라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사람하고 하는 게 나으니까 또 거기서도 완전 초보하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한 잘하는 사람하고 할 수도 있고 내 경우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첫 스타트를 끊은 사람들하고 지금 한 4명 5명 가까이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 그리고 완전히 처음 시작했을 때막 단어 정도 읽은 사람이 지금 문장을 조금 읽는 정도 수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은 문장은 잘 읽고 문장을 잘 읽는다고 해서 한국어를 잘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휘 플러스 읽기는 이제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문장을 읽을 수도 있다. 어휘를 이용한 문장을 만들어서 보케브러리, 그러니까 어휘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 공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친구와의 대화를 어떤 A라는 주제로 대화 내용을 만들어줘라 하면 챗GPT가 잘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뭐 영어 베이스로 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음은 직접 필요한 발음을 이렇게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부하는 중에 이제 발음이 서로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넣어서 이제 발음하고 관련된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고. 문법은 패턴입니다. 패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도 그렇고 원하는 언어, 영어든 베트남어든 그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을 그대로 그 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구문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쉽게 예문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습 내용과 관련된 어휘, 뭐 문장 읽기, 문장, 대화, 발음, 문법 등의 교환은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이제 구글 도큐멘트에다가 이거를 저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시장에 관한 베트남어 단어. 그다음에 그 단어를 이용해서 5개의 문장을 만들어주고. 그럼 베트남어로 문장을 만들어줘요. 5개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제어 10단어로 이용한 문장까지 하면은 이제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돼요. 이걸 같이 공부를 하면 나는 한국어를 전달을 해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베트남어를 나한테 알려주고 만약에 베트남어 단어가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여기다도 뭐 베트남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라 같이 써줘라 이렇게 살짝 명령어로 바꾸면은 됩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요령은. 또 많이 사용하면은 사용할수록 더 요령을 알게 되고 챗GPT의 어떤 기능을 더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인 3.5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건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학습을 해서 그런지 반복을 정말 잘해줍니다. 주제를 바꿔도 그 주제가 주제로 해서 잘 나와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언어 혁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관한 대화를, 친구와 하는 대화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만들어주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줘라. 그러면 이제 한국어와 베트남어 가지고 이제 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는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끼리의 수준 또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더 해줄 수도 있고 물어보거나 그 상대방이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읽어만 줘도 오케이.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 한국어에서는 음절이니까 음절 발음. 베트남어도 음절이니까 음절 발음. 발음은 직접 이렇게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서로 발음이 좀 약한 부분,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교환 만들어가지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문법 표현, 반복돼서 표현되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궁금한 표현에 대해서 예문 위주로, 뭐, 여기 있는 지금 예문을 3개씩 이렇게 했는데, 발음도 마찬가지고, 예문 정도,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 확실히 그, 이 공부하는 양이 좀 늘어나요. 그러면은, 뭐 천천히 공부할 수도 있고, 빨리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건 뭐냐면, 아, 이런 내용을, 교환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할수 있다라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한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로 교환을 만들고 또 상대방한테도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로 교환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말이 잘안 통하면 뭐 SNS 메시지를 주고 받아가면서 너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냐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로 이제 교환을 만들고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교환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내가 교환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보조가 잘 맞으면 서로 교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서로 교환을 만든다는 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한 고급 이상 넘어가면 서로 교환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일단 교환 내용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살짝 맛보기로 이제 교환을 작성을 하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3개 정도는 카피해서 챗GPT에서 이렇게 카피한 내용을 넣으면 바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줍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불과 지금 1초 한 5, 6초 만에 5, 6초 만에 벌써 몇 개, 10개의 단어와 10개의 문장을 해결해 버리네요. 대화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화도 이렇게 시장에 관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딱 하면 영어로 이제 대화를 막 만들어줘요. 뭔 내용인지는 몰라. 그리고 나서 베트남어로 또 만들어주고 또 그걸 한국어로 또 만들어줘요.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나중에 발음 이런 거. 중간중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해서 쉬프트키 누르고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한 다음에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이그 문서상에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벌써 교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읽어주고 뭐 한국어는 영어가 있으니까 이제 영어를 잘 알면 한국어는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챗GPT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아주 쉽게 빠르게.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이 가능하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 언어 교환을 이제 진짜 프리토킹 수준에서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챗GPT를 이용한 다양한 그 주제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가지고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언어 공부를 할때 기존에 있는 교재도 뭐 중요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풋 또는 어떤 맞춤형, 온디맨드 형태의 기준으로 본다면 AI를 활용해서 언어 교환을 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에 관한 걸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파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쪼록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학습 네모, 챗GPT로 어떻게 교환을 만들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